산을 이루는 다섯 봉우리가 연꽃을 닮았다 해 이름 붙은 오대산. 겨울엔 하얀 설화가 피어나 더욱 아름다운 오대산 자락. 보기는 좋아도 오르는 건 쉽지 않은 설산. 하은이네 가족이 산행에 나섰습니다. 얘들 싸운다 싸워. 하은아, 이름이 뭐예요? 노랑이 하양이. 험한 산을 오르는 발길이 제법 야무진데요. 우리 하은이. 1월 달부터 산에 다니면서 한 번은 요만큼, 한 번은 요만큼 그래서 정상까지 가는 거를 얘기를 했는데 지금 두 번째 왔는데 이렇게 잘 가요, 얘가. 아, 이거 벗을래. 아, 더워. 야, 지금 추워야 되는데 더운 게 어디서. 지금 안 추워. 추울 리가 없어, 이거. 예쁜 얼음이. 야, 여기 왜 물이 어디서 나서 이게 얼었지? 문나. 차가우니까 하냐. 아이, 고마워. 우와, 이쁘다. 번쩍번쩍해졌다. 다이아몬드냐, 완전히? 이쪽이 더 이쁘다. 진짜 다이아몬드 먹은 것 같아. 넌 여기 있어. 이따 가지고 갈 거야? 그냥 예쁘게 있으려. 여기도 있다. 아이, 부자 되겠네. 오늘 산행은 단순한 나들이가 아닙니다. 이게 여기 이게 달렸는데 이게 어디 따가지고 갔잖아. 이게 근데 이게 짜장나 보면 차가 버섯인데 영직과야. 이렇게 얘가 야 이 나무가 죽으면서 여기 있는 좋은 성분을 버섯으로 내 주는 거야. 그래서 이걸 따다가 차를 끓여 먹으라고. 할아버지 할머니의 일을 도와드리기 위해 함께 온 건데요. 아홉 살 인생에 포기란 없다. 결국 고사리 손으로 성공했습니다. 야, 잘했어. 하은이 무심만이에요. 하은이 힘 캐러 왔지? 여름 되고 뭐 이러면 버섯 캐러 다니고 싶어. 어때? 다니고 싶어요. 하은이 여기 나무 뜯으러 와야 된다. 뭐 가방에 넣는 거예요? 응. 못 가. 여기 있어, 여기. 우와! 여기. 우와! 대박 크다! 대박 크다! 어떻게 따지 이걸? 야, 진짜 이거 꽃이라고. 보여주세요. 보여줘? 하나, 둘, 셋! 우와! 이런 색깔이구나. 보여? 네. 여기는 좀 중간인 갈색이랑 진한 갈색이 있네. 이게 이름이 뭐라고? 잔나비 걸상버섯. 아. 잔나비가 원숭이거든, 원숭이. 원숭이가 놀았다고 해서 잔나비 걸상버섯이에요. 원숭이가 놀았다고요? 아, 원숭이가 깔고 있는 버섯이에요. 나도 원숭이처럼 여기 매달릴래. 안 돼, 안 돼. 내 얼굴보다는 우와, 하은이 얼굴 다 가리네? 요 정도 커요. 버섯도다. 얘가 원래 동물 박사인데 이제 버섯 박사도 해야 되겠다. 동물 박사인데 둘 다 될 거예요. 둘 다 해? 벌써 의욕이 넘치는데요. 자꾸 닫아봐봐, 하은이가. 안, 오, 됐다. 야, 하은이 오늘 가방 꽉 찼네. 어, 무거워졌죠. 산 중턱에 있는 하은이네 집. 5년 전 엄마의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하은이는 이곳에서 할머니, 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데요. 어리다고 얕보면 금물. 집에 온 후에도 일손 거드는 걸 멈추지 않습니다. 특히 강아지며 달기며 집안의 동물들 챙기는 건 하은이 담당. 까만 애는 삐삐고
안에 있는 애는 루치고 얘는 케이지. 동물을 보살피는 건 제법 신경을 많이 쏟아야 하는 일인데요. 밥을 잘 안 먹네. 사람이 여기 있으면 숨어 있으면 또 먹고. 정말 닭이 긴장을 풀었네요. 잘 먹는다. 아까 기다리면 싶을 것 같나 보다. 호기심 많은 하은이는 할아버지 말씀대로 동물 박사. 아, 여기 있다. 우와. 깨끗한데. 녀석들 습성을 전부 꿰고 있습니다. 차가워요. 여기는 사람들이 잘 안 보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얘들이. 지금은 맞다면 고양이가 먹은 줄 알아요. 뭐야? 할 일을 마친 후에도 추위에 움츠리며 곧장 집으로 향하는 일은 없습니다. 산 아래 너른 앞마당 전체가 즐거운 놀이터거든요. 이야, 멋있다. 작은 할아버지가 매달아 주셨어요. 어, 이거 그네야? 네. 우와. 찬바람 불어도 미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. 그 어느 곳보다 긴 산골의 겨울. 전날 흩뿌리던 눈발은 질리지도 않고 쭉 이어집니다. 하은이네 집 앞마당에도 두텁게 겨울 융단이 깔렸는데요. 고요한 아침 하얀 세상을 깨우는 건 역시 하은이입니다. 이건 뭐 하려고? 이거는 친구 만들려고요. 어른들 눈에는 똑같은 눈사람이지만 아이의 눈에는 모두 다른 친구들인 거죠. 얘는 좀 금방 녹을 것 같은데. 내가 야 친구야? 나 적은데? 너 적은데? 동생이야? 나도 눈사람이 됐어. 눈사람이 됐어? 하은이도 눈사람? 거기서 언제까지 그렇게 앉아있을 거예요? 내가 100세 될 때까지. 하얗게 될 때까지? 그래, 하얗게 될 때까지다. 조금은 심심하기도 한 산골살이 손녀를 위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나섰습니다. 얼었어요. 꽝꽝 얼었어. 자, 겨울에 썰매를 빠뜨릴 순 없죠. 쫓아간다, 하니. 할머니 계실 것 같아. 아이고, 할머니 계실 것 같아. 아이고. 이 썰매는 뭐예요? 눈썰매. 역시 손녀 사랑이 대단합니다. 썰매 뜨는 사슴이야. 손녀 뜨는 사슴이야. 빨리 와. 빨리. 사슴. 나 혼자만 한번 끌어줘 봐. 나 무게가 다 나가니까. 가만있어. 여기 앞에 앉아. 우리 둘이. 다 연결 수 있을까? 야, 엄지척 해줘 할아버지. 이상한데? 우리 끌어달라고 엄지척. 할아버지 엄지척. 재밌어? 아버님! 예? 손녀 두근 키우시네. 큰 손녀가 더 무거워.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스러운 아이. 언제나 뭐든 다 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.
신나게 겨울을 즐겼으니 출출한 속을 달래보기로 했습니다. 머리 하나 더 넣자. 이건 가래떡이야. 도시에서는 간식이 넘쳐난다지만 시골에서는 이런 주전부리가 최고. 아, 잘 익었다 하나. 아, 잘 익었다 하나. 숯불향 진하게 밴 그 맛, 도시에선 좀처럼 느낄 수 없죠. 아, 진짜 같다. 해보자. 손녀가 잘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른 기분입니다. 안 뜨거? 안 뜨겁지? 이 배부터 뜨거워졌어. 안 뜨거워 괜찮아. 하은이 아니면 집안에 웃을 일이 뭐 있어요? 응? 하은이 때문에 웃지. 남들과는 좀 다른 속도로 자라나는 산골 아이 하은이. 맑은 웃음소리로 행복을 일깨우는 아이 덕에 그 산골의 겨울은 따뜻합니다.